오메가3가 몸에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궁금해요. 주변에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네. 계시잖아요. 네. 그분들은 체내에 오메가3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와 같은 성분인 EPA와 DHA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 오메가3가 부족하면 두뇌 혈류량이 감소하고 두뇌 구성 물질도 부족해져서 뇌 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결국 기억력 감퇴를 가지고 오고 치매 위험도도 증가하는 거죠. 네. 어떡해. 나 요새 말하려다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? 깜빡깜빡. 어머, 이거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. 진짜 큰일 났어요. 실제로 65세 이상의 성인 1,600명에게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섭취하게 했어요. 그랬더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무려 35%나 감소했습니다. 사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라는 맞아요. 병이잖아요.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 오메가3는 피부에도 영향을 주는데요. 엄청 이렇게 탄력도 있고 광도 나고 너무 좋으시잖아요. 그런 이유도 오메가3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피지센 분비량이 감소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잖아요. 특히 오메가3가 부족하면 이 피부의 보습막이,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 건조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오메가3에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효과도 있는데요. 오메가3가 부족하면 상처가 더디게 낫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